네, 또 이번 주에 좋은 예로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발표 화면에 이렇게 글을 그리면서 열심히 이제 하고는 있었고, 네, 이렇게 이제 좋은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한 친구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얼굴 있는 게 좋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얼굴 없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얼굴 있는 게더 보기 좋으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떤 친구는 뭐 기술적인 문제든 아니면 본인이 좀 얼굴이 가리는 이런 식으로 한 친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뭐 카메라가 안 돼가지고 못했다고 한 친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제가 기록해놨으니까, 네, 이렇게 하시고, 어쨌든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는 좀 테크닉적으로도 좀 화면이나 얼굴 보이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뭐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이제 내용도 보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임프로브 시킬 수 있는 것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꼭 얼굴 화면은 어떻게든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이제 많은 친구들이 뭐 했던 게뭐 압축 강도, 인장 강도, 뭐 접착 강도 많이 했는데 좀 특이하게 이렇게 이제 치과용 임플란트의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그런 구조 하에서 이제 패티그 테스트를 한 거죠. 피로 강도를 측정해가지고 발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런 친구들은 제가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전까지는 이제 한 2번 발표했었는데 좀 하기 쉬운 거였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압축, 인장, 접착 강도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발표하는 거 보게 되면 이해를 많이 해서 발표한 거를 알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중간고사 발표는 이제 이런 물리학, 물리적 특성에 대한 최종 발표가 되는데 그때는 좀 특이한 것들, 예를 들어서 임팩트 스트렝스라든지, 네, 이게 이제 뭐 충격 강도죠. 충격 강도가 될 테고, 강도의 뭐 양식이 뭐 아이조도 임팩트 스트렝스 아니면 이와 같이 뭐 이런 공식도 아시게 될 테고, 또한 이제 어떤 포로시티라고 하는 제도의 결함과 스트렝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게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키워드 찾으실 때 포로시티, 스트렝스, 그다음에 하이드록시 아파트하이드 스캐폴드 또는 베타트리카시포스펙트 스캐폴드 이런 식으로 치시면은 여러분 논문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발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크립이나 배티규, 크립은 이제 디포메이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어나는데 강도가 엘라스틱 림이 밑에서 일어나서 로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변형이 쭉 일어나는 거를 이제 우리 크립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배티규는 이제 변형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얘가 아예 프랙처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클릭을 이렇게 똑똑똑똑 줘가지고 이제 피로를 줘서 강도가 파져야 되는 그런 걸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크립은 그냥 딱 눌러가지고 서서히 주는 게 되는 거고, 배티규는 이렇게 딱딱딱딱 주는 거죠. 어쨌든 배티규는 깨지고 크립은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 되는데 가장 큰 차이가. 그래서 이런 크립은 덴탈 아말감이나 덴탈 골드 크라운, 크립 덴탈 아말감 또는 크립 골드 크라운, 크립 메탈 크라운을 하시면은 아마 논문이 있을 거예요. 또한 패티규는 뭐 아까 앞에 발생했듯이 덴탈 임플란트 패티규 아니면 캐드캔 덴탈 임플란트 패티규, 컴포즈 렌트 패티규 이렇게 하시면 논문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비스코시티도 거의 사람들이 안 하셨는데, 그래서 뭐 덴팅 본딩 에이전트 비스코 엘라스티시티 또는 비스코시티, 에천트 비스코시티, 플로라이드 바니쉬, 이게 뭐냐면 투스페이스트. 덴틴 본딩 에이전트는 우리가 치아 외가 에나멜이고 그 에나멜 밑에 덴틴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덴틴이 이제 상아질의 구조죠. 그 상아질을 붙일 때 쓰는 본드예요. 그래서 덴틴 본딩 에이전트, 덴틴에 붙는 본드다가 있고, 에천트는 뭐냐면은 이 덴틴이나 에나멜 같은 구조가 본딩하기 위해서는 표면을 러프하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울퉁불퉁. 그래서 그런 게 에천트가 될 테고, 플로라이드 바니쉬는 우리가 이제 불소 양치나 불소 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 말고 불소 화합물을 이렇게 치아에 발라가지고 특히 어린애들한테 이제 우식이 안 생기도록, 치아 충치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플로라이드 바니쉬. 바니쉬가 이제 뭐 저희 초등학교 때 이렇게 나무 판때기에 이렇게 뭐 바르잖아요. 발라가지고 방탕하게 하고 그런 걸 이제 바니쉬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투스페이스는 이제 치약일 테고, 그래서 이런 것들 키워드를 치시고 비스코 엘라스티시티 또는 비스코시티를 치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또알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문 찾아가지고 한글이든 영어든 발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표는 한글로 하되 이제 논문이 영문이 한글이냐에 대해서 제가 가점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고, 그래서 막 최종적으로 기존에 주로 발표하셨던 거는 이런 것들이었는데, 임팩트 테스트와 한두 명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크리에이티브 임팩트 테스트, 비스코시티, 포리시티 스트렝스처럼 좀 특이한 것들을 키워드 찾으셔가지고 발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발표를 세 번째 하는 건데 세 번 다 다른 강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학우분들이 이제 좀 책이 없느냐, 그래서 책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칼리스터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책이 있는데 10판이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재료과학 교과서예요. 공대생이나 일반 뭐 바이오메디컬 하는 사람들이나 뭐 재료과학 하는 사람들이, 치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좀 영문으로 좀 새 책이니까 좋게 읽을 수 있으시고, 한글 책으로는 저희 이번에 나온 치과 재료와 8판 책이 있어요. 이번 7판이 작년 봤었었고 8판이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에 배울 책인데, 그거를 사시면 거기에 이제 제가 했던 내용이 거의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치과재료 8판 한글판으로, 또는 이제 칼리스터 10판을 보시면 영문으로 좀 팬시하게 알 수 있다. 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글 클래스를 좀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클래스를 수업 코드를 이용하셔서 들어오신